자리를 맡게 된 건독사 손영수입니다. 토요일에 지적인 이무랑 나들이 출판도시 이무랑 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출판도시 이무랑 땅에 모실 분은 숭실대학교 국문학과 명예교수로 계신 한승호 교수님이십니다. 선생님을 모시기에 앞서 음악을 한 곡 청해 듣고 가겠습니다. 한승호 교수님을 모시고 개화기 문인과 근대화라는 제목 아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출판문화 재단에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일생 동안 책에 묻혀서 이렇게 서가 속에서 살았거든요. 연구실이고 그 고향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주 항상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나 혹은 친구, 동료, 선배 이런 분들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처음에는 좀 긴장하게 되는데 상당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제목은 개화기 지식인과 근대화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원래는 이광수를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 이광수를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도 그쪽을 많이 썼거든요. 이광수는 어떻게 보면 소설가라기보다는 그 언론인이고 그 다음에 개혁가라 그럴까요? 요새 개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 계몽가고 이런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근대화 특히 그 새마을 운동의 선봉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한민족이 항상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부지런했으면 좋겠고 깨끗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화론적인 쪽에서 그 생명의 진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 그 아마 책을 받으신 분들은 거기 때문에 유정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을 지향했던 그 작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가라기보다는 언론인이고 사상가였고 계몽가였기 때문에 이광수 스스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학은 역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역이라는 말이 뭐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사서삼경 공부하면서 시도 읽고 음풍농월도 하는데 자기 본업은 아니었어요. 그게 사서삼경 읽고 목적은 정치라는 거였었죠. 과거 급제하고 그래서 벼슬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여가가 나면 그저 문인화도 치고 그 뭐 사군자를 치고 시도 짓고 한잔 하면서 그 정담도 나누고 이러면서 음풍농을 하던 것이 그 옛날 우리의 전통인데 이광수도 역이다. 그저 남는 시간에 그냥 기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생각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남는 거는 계몽 사상가로서 혹은 언론인으로서 이런 그쪽보다는 그래도 남는 건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많이 지나면은 이제 그 회절했던 것이 어떤 정도든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광수는 시대를 고민했는지 작품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오랫동안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국문학계에서는 이광수 연구를 위해서 춘원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춘원학회를 만드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춘원학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항감에 부딪히는 저도 그 이광수에 대한 책을 좀 몇 권 냈는데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이광수 문학사전을 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거나 제 그 기증도서에 가보면 이광수 문학사전이 있는데 그 이광수 문학사전을 그 냈더니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나이 든 분의 필체예요. 이런 친일파에 문학을 어떻게 이렇게 사전까지 내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항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예민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여기에 책을 보면요. 항상 그 서문을 저는 먼저 읽어요. 이 저자의 말을 한번 좀 보세요. 이광수는 이제 무정이 대표작이고 그리고 소설만 쓴 게 아니라 논설, 시가, 문학론, 비평론 전집으로 20권을 냈어요. 60년대 3증당에서. 그래가지고 방대한 분량이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문구 선생이 지금은 작고를 했죠. 소설가 관천수 필순. 그 제자를 만났더니 이문구 선생한테 그랬대요. 이광수를 칭찬하니까 이문구 선생이 제자가 아니 그 친일파를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이 칭찬합니까? 이러니까 이광수 선생 욕하려면 그만큼 써놓고 나한테 와서 한번 욕을 해봐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쓰고 나서 욕을 해야 돼요. 읽고 나서 욕을 해야 되고 무조건 욕하면 안 돼요. 다 읽고 나서 욕할 건 해야죠. 그 다음에 작가라면 그만큼 써놓고 그리고 나서 친일을 했다, 뭘 했다, 뭐 좀 문제가 있으면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일제 말기에 회절한 거예요. 회절, 회절했다는 말도 이거 상당히 골랐었어요. 그냥 자기의 절개를 좀 흐트려놨다 이거죠. 회절했다는 건 그냥 친일, 뭐
뭐 이렇게 쓰질 않고 그냥 회절했다고 상당히 골라서 잘 썼는데, 잘 살다가 마지막에 해방한 5년 남겨놓고 그렇게 됐어요. 그것만 참았으면 아주 정말 지금 최고의 작가로 대접을 받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5년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됐고, 해방이 또 갑자기 됐어요. 예고 없이 된 거예요, 해방이. 해방이 되리라고 생각을 그때 누구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광수가 이제 그왜 회절을 했냐 했을 때그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때 이광수는 윤치호하고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역사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독립이 이제 안 보이니까, 너무 암담했으니까, 독립을 하기는 현재는 힘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너무 일제가 강하니까 그냥 중국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동남아, 뭐 베트남, 뭐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그 대한민국이 찾을 수가 없다, 현재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일랜드식 독립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됐던 거를 갑자기 저희가 되니까, 독립이 되니까, 그냥 아마 그 요새로 말하면은 그 쇼크를 받았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되자마자 바로 또 6.25가 났어요. 6.25가 나서 그닥 놔둔 게 아니라 바로 또 잡혀갔어요, 북한으로. 6.25 때 납북이 돼가지고 피란 올라가다가 거기서 병사를 해가지고 홍명이가 좀 도와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홍명이는 언제 만났느냐 하면 그 명치학원 중학교 시절에 같이 우예요. 나이가 우인데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홍명이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홍명이는 올라가서 부수상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명이가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확인이 안 됐고, 현재로는 지금 이것이 그 50년 10월 25일 날 죽은 걸로 이렇게 해서 묘비가 만들어져 가지고 했는데, 이게 죽은 곳에서 이장을 해가지고 아마 여기에 그 같이 여러 가지 애국자들하고 같이 묻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지금 이렇게 묘비가 있는데, 그 우리보다 10년 연배인 같은 국문과에, 숭실대 국문과에 그 시인 권영진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은 저기 사람이에요. 그 마산 사람. 그런데 6.25 때, 그러니까 나보다 한 10년 후이면 10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한 7, 8살 됐겠네요. 더 됐겠네요. 한 15살. 하여튼 좀 지각이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군 병사들이 그쪽까지 쳐내려가는, 낙동강 거기 임세니까. 그런데 뭐 군가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 북한 우리는 괴뢰군이라고 배웠는데, 인민군들이 여기다 뭘 차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그걸 좀 보자고, 우리가 어린애들이 보자니까 보여줬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여르니까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 사진하고 이광수 사진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직 납북되기 전이죠. 이 사람 꼭 잡으라고. 이 사람 꼭 잡으라고. 그 정도로 직접 본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광수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한국 전체를,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제도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친일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북한도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가서 회유를 해가지고 공산당원 만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을 들이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광수는 여기에 그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광수의 세계 인식은 비극적 초월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광수의 세계 인식을 비극적인 초월 의지로 본 것은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작가와 만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가 회절한 것과 그것까지를 감싸 안는 것과는 별개인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절한 것도 안아야 돼요. 잘한 것도 안아야지만 단점도 안아야죠. 내 것으로 껴안기 전에는 그 연구를 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치타까지 한번 가봤어요. 지금은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뭐 쉬운 일이 됐어요. 근데 제가 갔던 게 언제냐면 94년도예요. 지금서부터 20년 전이거든요. 막 소련이 개방하면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그런 때 그 이광수 연구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봤어요. 그중에 이제 서울대학의 그 구인환 교수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보다 연배가 굉장히 높으시고 한 10여 년 높은 분인데 그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춘원 이광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하바롭스크 가서 다시 울란우데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카로스까지 쭉 들어가서 그 시골 사람들을 만났죠. 거기에서 이제 치타까지 이렇게 갔는데 2박 3일 동안을 기차를 타고 오는데 아주 너무 힘들어서 혼났어요. 그런데 이 유정의 세계 이 여기를 보면 치타 가는 얘기가 나와요. 치타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우리가 갔던 그 코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갔던 코스가 아니고 이광선은 어떻게 갔느냐 하면 그 상해에서 한 1년 있다가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하는 우리 독립협회 신문을 주필을 하라고 해서 그걸 맡으라 그래가지고 미국을 가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삼이로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죠. 우리고 그 한국 우리 지도의 제일 꼭대기 거기예요. 거기에서부터 북만주 철도를 가지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바롭스크에서 그냥 바로 그 직행을 했는데 우리 연해주 쪽으로 해서 우리 지금 흑룡강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목룽에 가서 이갑을 만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하면 그 하얼빈 요새 그 뭐 박물관 하얼빈으로 해서 대흥안령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갔던 길은 아니죠. 지금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글로 이렇게 가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시베리아가 어떤지는 봤어요. 근데 시베리아가 뭐 그렇게 벌판은 아니고 오히려 만주 쪽을 갔어야지 흥안령 쪽으로 갔어야지 실감이 났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한번 그때 가봤죠. 유정에 나오는 단 한마디 뭐냐면 지금 나는 만국민으로 초라하게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언젠가는 독립한 한국인이 당당하게 이 기차를 타고 지나갈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독립이 이뤘을 때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얘기였겠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다는 얘기를 못 해드리겠고 이런 서문을 하고 난 후에 이광수 생애를 그래도 짧게는 듣고 가셔야죠. 이광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광수 얘기를 했는데 이광수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고아의 길 그 무정했던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고아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이광수에도 많이 안 사람이에요. 이광수는 10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다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도 고아로 혼자서 큰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증조 할아버지 때는 그래도 저술을 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콜레라로 들어갔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광수 어머니는 삼치예요. 삼치 장손 며느리지만 세 번째 장가든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20세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광수 언제 낳느냐면 아버지가 42에 낳았어요. 그때 어머니는 23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20년 차이가 나서 이광수가 아주 독자로
장손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굉장히 병이 약했어요. 그 저희가 많았어요. 병이 잔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이광수가 아버지가 콜레라로 죽으니까 어머니가 그 막내 저기가 있었는데 그 막내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저 셋이나 있었는데 막내를 업고 아버지 시체를 타고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광수는 어렸을 때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막내하고 가서 네가 출세가 되고 잘 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아버지를 따라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아직 그때는 그 표정이 굉장히 엄숙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한 열흘 상관으로 어머니도 같이 콜레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가 된 거죠. 이렇게 된 후에 그 애경이가 둘째는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막내는 할아버지가 맡길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풍류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막을 차렸어요. 서점호가 뭐 기생 출신이기 때문에 주막을 차리고 거기서 이제 술집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다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그 젖맥이는 이웃 동네에 민며느리로 보냈어요. 민며느리라는 게 아시죠? 그냥 보내면 길러가지고 그 노예처럼 종처럼 이렇게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민며느리로 보낸 애가 그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언젠가는 어린 그 이광수 찾으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얼마 못 살고 죽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정한 세상을 그 이광수는 경험한 거예요. 이 세상이 참 무정하다. 부모가 없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살 때부터 이 세상은 무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아마 싹쓸었을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이광수 소설 다 보면 잘 살자예요. 잘 살자. 이광수 소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그 주인공이 이영식인데 이영식이 고아예요. 그런데 혼자 공부 잘해가지고 경성영어학교 영어선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대리사회가 돼요. 선영이 부잣집 딸. 근데 대리사회가 된 그 찰나에 되려고 그러는 찰나에 옛날 은인의 딸 영채가 찾아오죠. 기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 어딜 선택하느냐 하면 부잣집 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광수는 부잣집 딸하고 산 거예요. 영채는 그때 아주 굉장히 그 비극적인 그런 그 순간을 맞죠. 이광수의 그 소설은 단순해요. 삼각관계. 주인공이 하나 있고 남자 주인공. 잘 사는지 부잣집 하나 있고 딸. 그 다음에 못 사는지 시골촌 하나 있어요. 그 삼각관계를 있으면서 자기 나이에 맞게 남자 주인공만 올려놔요. 그래서 무정 때는 그 경성학교 영어선생 25여서 그때 쓴 거니까. 그 다음에 흙에 올라가면 변호사 된 허숭. 그 다음에 정선이 유순. 정선이는 아주 그 갑부의 딸이고 그 다음에 유순이는 시골에 아주 유순한 그러한 처녀죠. 그 유순이는 어머니를 닮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이광수가 이상해요. 어머니는 아주 못난 그런 걸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작품 속에 교묘하게 숨겨놨어요. 그 시골 처녀 유순하고 아주 투박하면서도 그 건강한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러면서도 비극적인 인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무정에서 영채. 그거는 영채는 그때까지는 어머니 얘기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옥이라는 박찬근 대령의 딸, 실단이라는 자기 외갓집에 가서 만난 그 처녀. 여기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영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흑서부터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랑에 가서는 거기에서는 이제 어머니를 얘기할 수가 없고 그때는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아가 된 이광수는 이때서부터 고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페이지에 가보면은 삼정제 이학수와 삼정 누나가 있는데 이학수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이광수로서는 콤플렉스를 느끼는 인물이었어요. 자기 팔촌 동생인가 형 삼정제니까 하던 형제인데 이 사람이 아주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이광수도 천재인데 이학수도 더 천재예요. 그런데다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부잣집 아들 귀공자 티가 나잖아요. 못 사는 그 시골 이광수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학수는 나중에 운호당 스님이 돼요. 금강산에 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불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불가에 중이 됐는데 나중에 이 운호당 스님은 어디 가서 또 있었느냐 하면 그 봉선사, 광릉 그 봉선사에서 거기에서 또 중을 하는데 거기 만나요. 이렇게 인연으로 만나는데 그 삼정제 이학수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기대기도 했는데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오래 못 있어요 이광수는. 근데 그 다음에 또 인연이 누구냐 하면 동학교도인 승희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건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이학순의 집에 갔더니 이가 많아가지고 요새는 이 볼 수가 없죠. 옛날에 이 잡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승희달이 잡힌 게 이 잡다가 잡혔어요. 이 잡다가. 이제 바지 저고리 위에 다 잡고 앞에 가리고 밑에 벗어가지고 잡고 있는데 승희다리가 지나가다가 양식장에 있는 걸 보고 소년이 똑똑하게 생겼으니까 물어보고 하다가 이제 동학 박창명대령의 비서로 갔다가 앉힌 거죠. 어린 소년을. 그래서 갔더니 깨끗하게 옷도 다려주지 목욕도 시키지 아주 살만했어요. 그러고 나서 뭘 시켰느냐 하면 비밀 편지를 베껴 쓰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소년이 다니니까 그때는 동학이 그 항일 단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의심을 안 해요. 신난 거예요 이광수는. 그러다가 이제 그 체포령이 내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이 서울로 탈출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로 탈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동학 저 박창면 대리 집에 있을 때 예옥이라는 그 딸이 아주 예쁘고 참해서 이광수를 따랐어요. 그거를 이제 너 앞으로 예옥이 이광수 그 시집 가라 이렇게까지 거의 묻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박진사의 딸 영채보로 결혼 언약을 해준 게 바로 그 장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탈출을 하게 되는데 탈출을 하면서 화륜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갈 데가 없어요. 13살 먹은 소년이.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은 그래도 동학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게 이제 22페이지인데 천도교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일어교사를 해요. 13살 소년이 일어교사를 하는데 무슨 뭐 일을 잘해서 그런 거 일본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단지 할아버지가 그 고향에 있을 때 얻어준 일어 독본을 혼자 외운 거예요. 머리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을 직접 만난 거는 그때 오미성조라는 사람이 측량 기사로 왔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일본을 이제 처음 일본을 해본 거예요. 수학도 뭔지 그때 이제 알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 천도교에서 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1차 동경 유학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미 동경에는 관비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광수는 천도교 유학생으로 뽑혀서 간 거죠. 천도교 유학생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호암 문일평 그다음에 벽처 홍명희 그리고 홍명희가 또 많은 사람을 연결하죠. 그중에 특히
꼭 알아야 될 사람은 육당 최남선을 소개를 해요. 육당도 위예요. 홍명희도 위고 이광수보다. 그때서부터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일본 산기준부를 만나게 되고 기독교의 명책은 기독교 아니 기독교에 이제 힌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언제 저 다시 돌아오느냐 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부인 백혜순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자기 고향 그 오산 학교에 교편을 잡게 돼요. 오산 학교 교편을 잡으면서 남강 이승훈을 만나요. 그 이승훈이가 아주 애국자거든요. 그 이승훈이 만났는데 이승훈이가 백오인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광수는 또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 학교는 로버트 목사라는 서양 목사가 접수를 하는데 이광수 보러 기독교 세례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받는데요. 왜 못 받았느냐 하면 사도신경을 외우라 그러니까 나 그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부활한 거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안 주죠 그거. 부활한 거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는 못하고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광수는 세례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를 톨스토이를 통해서 상기준부를 통해서 파괴적인 기독교 휴머니스트로서의 기독교인 사상가로서의 기독교 사상 이 정도만 받아들인 거지 세례교인이 아니에요. 신정한 기독교인 부활 안 믿으면 기독교인은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서 끝나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데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산학교에서 배척을 받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랑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랑의 길을 떠나는데 만주 돈도 하나도 없어요. 무전여행한다고 거길 그 만주 그 한만국경을 넘었는데 참 이광수는 인연이 많아요. 보면 정인보를 만난 거예요. 위당 정인보. 위당 정인보도 소개를 받았던 동경에서 정인보를 만나가지고 동경으로 가라 그러니까 동경이 아니죠. 상해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 솔깃해요. 상해에는 전부 다 이제 뭐 문일평이나 그 다음에 단재 신채호나 그 다음에 홍명이나 그 한다 하는 그 애국지사들은 그쪽으로 다 갔거든요. 거기 가서 한 1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로 신문 주필로 가라 그래서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치타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 대륙 유랑의 길을 이렇게 가게 돼서 치타에서 정교보를 우선 편찬을 해요. 정교보는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신문이에요. 정교회는 희랍정교회인데 러시아를 가면 전부 다 정교회를 믿더라고요. 정교회는 이상해요. 이렇게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밑에 뭐 반달 같은 게 하나 꼭 붙어 있어요. 거기 러시아 갔을 때 톨스토이 집 옆에 가봤더니 미사 드리는 거 가히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캠코더를 가지고 찍었더니 그 감시하는 사람이 술이 이렇게 취한 그 남자가 뚱뚱한 남자가 푹푹 찔러요. 못하게. 그래서 얼른 껐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래. 그 얼른 1불짜리 꺼내니까 하면서 그 찍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게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정교보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정교보를 편찬하는데 그 정교보 편찬하는데 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돈은 하나도 없는 데서 만들려니까 힘들죠. 먹고 살 그 길이 막막했어요. 근데 그때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어디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미국 가는 길도 막히고 옥종경이라는 사람이 또 이광수를 이상하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광수 허락도 없이 자기 편이라고 해가지고 저 샌프란시스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사람 해명하기 전에 못 오게 된다. 근데 이광수는 또 의리가 있어서 나는 해명하고 구차하게 그러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안 했어요. 거기다 세계 1차 대전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28페이지까지 이제 얘기고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가면 오산학교로 다시 왔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오산학교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 첫 번째 부인 백혜순이를 이제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혀 싫어했는데. 의무적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그때 첫째 아이 진근이가 태어나요. 오산학교 다시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오산학교에는 마음이 없고 서울을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래서 육당 최남산에서 청춘지를 만들어내니까 그 청춘지에 기고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있다가 또 은인을 만나요. 누구냐면 인천 김성수죠. 인천 김성수는 갑부 아니에요. 아, 거기는 인천 김성수 이제 친일파로 막 그 하고 고대에서 동상까지 끌어내리려고 그런 걸 선배들이 막아가지고 지금 간신히 동상은 그냥 있어요. 고대. 너는 이제 고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인천 동상 그대로 이제 살아남아 있어요. 살아남았는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인천 김성수 선생이 2차 동경유학할 때 돈을 대줘요. 그게 25세 되는 그때인데 와세다 대학 예과 들어가서 철학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정을 거기에서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1917년 이때쯤 되는데 이때 또 누굴 만나느냐 하면 허영숙이를 만나요. 허영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백혜순이하고 결혼해서 아들까지 있는데 그 이영숙이를 짝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광수가 몸이 약하니까 각혈을 했어요. 폐병이니까. 그때 폐병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허영숙이는 그때 동경 여의전의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설이 굉장히 많아요. 이광수는 그때 무정을 집필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문명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매일신보에 원고료까지 받으면서 학생인데 무정을 하는데 센세이셔널했죠. 그냥 자유위원회 막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자유위원회라 하면 신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더 했겠죠. 유학생 모임에서 허영숙이도 같이 와서 거기서 봤는데 이제 이광수가 굉장히 허영숙이를 사모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자기 얘기 쓸 때는 미워하잖아요. 자기가 최고고 허영숙이가 날 따라다녔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허영숙이는 굉장히 갑부집 딸이었어요. 갑부집 딸이라 그리고 첫 1호 여의사예요.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광수를 따라다녔겠어요. 유부남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열애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채호가 딱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광수는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때 마침 일제가 1차 세전이 끝나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또 피가 솟는 거야 이광수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서 유학생 조직을 만들어서 1919년 독립선언서를 기초하는데 최남선이가 그 3.1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다면 이광수는 2.8 독립선언서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 빨리 그 독립선언서는 명문이에요. 그 이광수 독립선언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더 멋있는 것 같아. 그 우리 33인이 발표한 독립선언서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동경 하숙방에서 일본 군사들이 선병들이 순찰하고 있는 그 안에서 쓴 거죠. 그리고 그거를 등사를 하고 영역을 해가지고 자기 그 영어 교수한테 이제 그 감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로 퍼트릴 그런 그 사명을 띠고 상해로 먼저 탈출을 시켜요. 3일 오기 전에, 3일절 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상해로 가는 거죠. 상해로 가가지고, 상해 탈출과 3일 운동을 이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근데 이제 임시정부에서 누굴 또 만나느냐 하면 도산 안창호를 만나요. 근데 이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광수는 회절했을까? 왜 이광수 친일했을까? 여기에 해답이 거의 들어와요. 단재 신채호는 투쟁론이에요.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는 준비론이에요. 단재와 그 다음에 도산은 쌍벽을 이뤘던 사람인데 신채호와 안창호는 단재는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는 거고 뭐 우리가 언제 준비할 시간이 있나 그냥 이 세상에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 가서
일본놈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다 죽더라도 해면 일본은 물러간다 이런 생각이었고, 도산은 그렇게 하다가 다 죽기만 하고 개죽으면 된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우리 실력 쌓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실력행, 준비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문화도, 그 다음에 수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산도 장려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흥사단도 만들고 수양 동호회도 만들고 이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광수가 결국 친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준비하다 보면 항상 힘에 눌릴 수밖에 없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도산 안창호하고 단재 신채호를 할 때 완전히 이광수는 도산으로 갔어요. 이광수를 어떻게든지 회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제는. 왜 그러냐면 1920년대 와가지고는 그 김해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19년에. 그러니까 고등전술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풍선에다가 바람 잘 불고 계속 불면 터지죠. 터진 거예요. 19년에.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풍선에다가 바늘구멍 하나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잡지, 백조, 무슨 뭐 창조, 뭐 언론 자유를 준 거예요. 뭐 폐허, 뭐 이렇게 해서. 막 쓰게 했어요. 대신 저항적인 건 쓰지 못한다. 그래서 김을 뺀 거예요. 김을 빼면서 쭉 이렇게 회유정책을 쓴 거죠. 이렇게 회유정책을 쓸 때 그 허영숙이하고 이광수도 거기에 하나의 그 큰 묶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오는 그 이광수를 잡아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뒀어요. 육당 최남선을 갖다 감옥에 가뒀는데 이광수는 들어왔는데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신의지에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친일파다 이렇게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그 친일파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글을 못 써요. 이광수를 썼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친일파가 역적이 또 한다고. 그때 또 살려준 사람이 이제 그 동아일보 김성수죠. 김성수가 지면을 내주는데 자기 이름 대놓고는 못 써요. 그냥 익명으로 써라. 그러면서 설신여라는 가실 얘기, 가실이라는 적이 있는데 가실이라는 소설 속에 자기 심경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아일보의 지면을 얻기 시작을 하면서 동아일보 객원으로 들어가요. 객원으로 들어가면서 설설 이제 장백산인을 안창호가 쓰고 이렇게 하다가 재생이라는 작품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재생이라는 작품이 이광수를 재생시켰어요. 이때 와서 비로소 이제 익명이 아니라 필명으로 쓰면서 이광수의 재생을 통해서 이광수는 다시 세상에 나오죠.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많이 잘 해줬는데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조선일보로 가요. 조선일보 가면서 비극이 계속 오는 거예요. 특히 가장 큰 비극이 자기 아들 봉근이 아주 정말 사랑하는 봉근 8살 때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광수는 그때 모든 게 다 절망적인 걸 하고 홍지산장, 지금 그 어디 홍지산장이 있느냐 하면 상명사대, 우리는 상명사대라 그러는데 상명여대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언덕 중간쯤 왼쪽에 이광수 그 홍지산장을 건설하게 개조를 해가지고 그냥 아직도 있어요.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자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그냥 밖에서만 봐야 돼요. 향나무는 그냥 남아있어요. 아마 그 이광수 홍지산장을 지으면서 심은 게 그냥 남아있나 봐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가보시는데 홍지산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때서 법화경하고 그냥 은둔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홍지산장을 있다가 그리고 나서 무명이라는 소설을 쓰고 다시 또 수양동에 잡혀가죠. 잡혀가면서 이제 일제가 이때쯤 되면 1937년 정도 되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중국도 먹어버리고 동남아도 먹으러 이렇게 막 하는 때라 더 탄압이 강하게 시작이 됐어요. 이러면서 내버려 두지를 않았죠. 이게 검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절이 시작이 돼요. 본격적인 39년 뭐 이때쯤 되면 회절이 시작했는데 이름을 바꾼 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58페이지에 보면 향산광랑이라고 바꿨어요.
일본 이름은 앞에 두 자는 지역 이름이고 뒤에는 그 자기 이름을 넣잖아요. 이게 일본 사람들은 성이 따로 없어요. 그냥 지역이에요. 대구 큰 골짜기에서 태어났다. 뭐 성전 무슨 뭐 이런 그 그냥 그 동네 그 지형을 얘기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광수도 향산 강릉. 근데 거기다 근사하게도 붙였어요. 향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묘향산 사람이거든요. 이광수가 묘향산 바로 밑에서 그 태어난 사람인데 자기는 묘향산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아주 신령한 산이 그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놓고 광은 이광수 광자고 랑자는 거기에 한 랑 신랑 이쪽이니까 거기에는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친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학병 권유까지 나가요. 학병 권유라는 거는 가서 전쟁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북지 황군 위문, 황군이라는 건 일본 군대인데 거기 위문단까지 가요. 근데 거기에 이광수만 간 건 아니에요. 김동인이도 거기 갔었어요. 근데 김동인이가 한번 어느 날 따라갔었대. 이광수 집에 찾아갔더니 김동인 형이 같이 수양동에 사건에 같이 애국투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보라 그래서 갔는데 그 50세 됐으니까 이제 그만 살면 되지 않을까. 직접 말은 못하고 아직 어리니까 이제 좀 그걸로 끝내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은근히 암시를 했더니 그걸 뭘로 들었느냐 하면 한참 생각해 보겠죠 보시오 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친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피를 많이 흘리지 않게 이광수가 대신 짊어지겠다 이렇게 알아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정반대로 알아들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친일을 했어요. 하고 나서 학병 권유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이광수는 그래요. 나는 하면은 했지 겉과 속이 다르게는 행동 안 한다. 그래서 일단 친일을 했으면 정호 사인에 들면은 누가 오든 뭐 안 오든 그 벽에다가 큰 일장기를 달아놓고 거기에 딱 가부좌하고 일본 거기를 향해서 해서 그 의식을 다 치렀다 그래요.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가도 그 의식을 치르고 이 정도로 그냥 완전히 이건 친일 분자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뭐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친일을 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왜 학병 권유를 했느냐. 친일이 변해서 첫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 몫을 일본으로부터 요구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일본 놈들 봤죠. 악랄한 사람들이 그거는 해줄 리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이제 59페이지의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도 독립은 언젠가 하는데 그때는 우리도 군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군사 만들면 뭘로 하느냐. 국방력을 하는데 우선 거기에서 훈련 받으면 그 사람들이 군대를 창설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학병 권유를 했다 그래요.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국군 창설하면서 대부분 다 그때 일본 거기서 군대 생활했던 사람이 그 창설한 거예요. 그 지금도 뭐 그 맥은 이어져 내려오는 거니까.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광수는 이제 그 해방을 맞으면서 다시 또 친일파로 잡혀 들어가요. 반민특위에. 근데 또 석방이 돼요. 왜 석방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 일곱 사람이 판정을 하는데 4대 3으로 기각시켜서 석방을 시키는데 풀어줘서 이제 산흥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북한군이 밀려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나간 거죠. 그런데 그 올라가는 그때 1950년 10월이니까 928 수복되고 한 달 정도 사이에 그 병마에 시달리다 올라가다가 그 세상을 하직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무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겠습니다.